친구들아, what comes S부터 의심하시고, 단순히, what이 단순이니까 S부터 고요. 무엇이 comes to mind? 떠오르니, 뭐할 때. 네가 들었는데, 단어인 Easter egg라는 단어를, 부활절 계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니? 많은 너희들 아마도 그릴 텐데, 밝게 채색되어진 계란을 그리겠죠. 이거 중요하게 처음부터 나왔는데요. 대신, 뒤에 주어먹는 건 관계대명사지. 그 eggs라는 복수를 꾸미니까 아가 쓰였고요. is가 아니라. 그 be used to 다음에 동사형 나오면 be used to 다음에 동사형 나오면 뭐죠?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 되어지다죠. be used to ing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죠. 그리고 used to 나오면 네, 뭐뭐하곤 했다죠. 다시 뭐뭐하곤 했다,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는 얘기죠. 네, 중요하고요. 이제 많은 너희들은 아마도 그리겠죠? 밝게 색깔이 칠해진 계란을. 근데 걔네 뭐 하는 거야? 사용되어지는. 뭐 하기 위해서? 네,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떠오르겠죠. 이스터 에그들은 종종 숨겨져 있죠? 계속 성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 무엇 동안에? 부활절 동안에. 또는 생일 파티 동안에.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찾는데 누가 찾는 거야? 의미상이 주어져?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죠. 맞아요? 네. 아, 때때로 이 계란은 달걀을 담고 있는데 초콜릿과 캔디와 아더담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다른 깜짝 놀랄 것들을 담고 있죠. 또 아더담의 복수. 다른 때에는 그들은 진짜 계란이죠. 그리고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 다음에 주어가 없죠. 관계대명사고 단수를 꾸미니까 S부터 조심하시고요. 최상급이죠. 가장 많은 계란을 찾은 그 사람이 주어고 동사. 뭐 하게 되는 거야?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대략에서 주어 뒤에 있다고 했고요. 그러나 더 많이 흥미로운 타입이 있다. 뭐에? 이스터에게 흥미로운 타입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that 보는데요. 뒤에 주어고요. 동사하고 이제 목적어가 없거든요. 관계대명사요. 뭘 꾸며주냐면, 타입을 꾸며주는 거죠. 근데 어떤 타입?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스터에그의 흥미로운 타입들이 있는 거죠. 타입이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맞네요, 우선. 네, 그 다음에 이스터 에그들은 또한 히든은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걸 이스터 에그라는 것이 또한 숨겨진 농쪽 조크나 메시지야. 어디에? 작품에. 근데 어떤 무슨 같은 작품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나 게임이나 영화나 페인팅 같은 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이게 재밌는 걸 숨겨놓은 거죠, 그 작품 안에. 그래서 그걸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거죠. 성태 나왔습니다. 그들은 불려지는데 이스터 에그라고 불려지죠. 왜냐하면 모처럼 원래 에그, 그러니까 본래 에그처럼 그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누가 찾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찾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찾기 위해서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터 에그가 불려지는 거죠. 또 성태, 그들은 만들어졌죠. 단지 뭐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또 성태 또 나왔네. 그리고 그들은 쉽게 찾아질 수 없는 거죠. 만약 네가 정말로 확신할 수 없다면, 네, 어순 조심하시고요. 어떤 타입의 이스터 에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야. 의지동 간접의문. 어떤 타입의 에그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기 있다, 얘가 있다. 에브리는 단수 취급하죠. 모든 사람 안다, 미키마우스를 안다, 그렇지. 근데 아니, 뭐 아니? 그가 비밀스럽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 많은 영화에. 여기는 과거지만 여기 현재 썼죠. 왜냐면 영화에 나타나는 건 지금만 나타나는, 과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한 거지. 맞아? 네, 넌 알았니? 그가 비밀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영화에서. 예를 들면, 원래 트론 영화에서는 너는 볼수 있는데 그의 그큰 귀, 머리를 볼수 있는 거죠. 영화에 갑자기 난데없이 미키마우스 나타나고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터 에그는 나타나죠. Not only A, but also B죠. A뿐만 아니라 B도고요. A와 B 자리에 평행구조가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in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지. 많은 너희들을 많은 사람은 아는데 이 그림을 알죠. 뭐에 의한? 김홍도에 의한 그림을 알죠. 왼쪽에 그림 하나 있겠지? 그러나 자세히 봐라. 그림을, 사람을 봐라. 뭐하고 있나? 꾸며주겠죠? 앉아있는. 낮은 쪽, 오른손 코너에 있는, 오른쪽 코너에 있는 낮은, 다시, 낮은 쪽에 있는 라이트 핸드 코너를, 라이트 핸드 코너였을까? 아무튼,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봐라. 여기는 이제 후, 이즈 정도 생각됐고요. 너는 봤니?
여기 something과 같이 띵으로 끝나는 걸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앞서 안 꾸며줘. strange anything이 아니라 anything strange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너는 봤니? 어떤 낯선 걸 봤니? 그의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은 look like, look 다음에는 형용사, look like 다음에는 명사. 네, 그의 오른손이 뭐처럼 보여? 왼손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가 이런 장난을 쳐놓은 거죠. 그치? 김홍도를 사용하는데 이런 이스터에그를 사용한 거지. 어디서? 아더다의 옥수라고 했지? 다른 그림에서도 또한 이런 이스터에그를 사용한 거죠. 그쵸? 아, here 다음에 이스터가 주로 이거였죠? 관계대명사고요. 왜냐면 목적어 없으니까. 네. 다시 여기에 이스터에그가 있다. 네가 찾을 수 있는 많은 컴퓨터에서 한국에. 이런 컴퓨터 상에서 너는 만드는데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을 때 폴더의 이름은 이름인데 새 이름이죠. 그러나 네가 만들면 뭐 이상 190개 이상의 폴더를 만들면 연속으로 만들면 아까 말했지만 something과 sting을 끝내는 거 어디서 꾸민다고 했어? 뒤에서 꾸민다고 했죠? 어떤 흥미로운 것이 발생하죠. 아 분사구문이죠? 네 분사구문. 네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는지 아실 거라 믿고. 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없애고 동사 ing 바꾼 거지. 네, 뭐가 바닥나면, 새 이름이 바닥나면 이 컴퓨터는 만드는데 폴더 이름을 만드는 거야. 뭐 같은 이름을 만드냐면 please stop making, stop2는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고 stop ing는 뭐뭐 하는 걸 멈추다지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것을 멈춰주세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는 네, 새 이름이 바닥났습니다 이런 폴더 이름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아 다음 이스터 에그는 발견될 수 있다. 셀폰 핸드폰에 발견될 수 있다. 너는 아니 의미를 아니 단어인 틸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니 그것을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면 어떤 것이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야. 이 스트레이트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진 걸 의미하는 거죠. 검색해봐라. 단어인 틸트를 검색해봐라. 구글 웹사이트에서. 넌 알아차니 대대 알아차니 결과가 약간 수동켜서 기울어진 걸 알아차니 검색된 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아,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돈니 버돌스 일단 나왔고요. 나돈니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왔더니 도치됐죠. 원래 문장이 Easter eggs are interesting인데 도치된 거죠. 의문 어디서 도치된 거야. 다시 부정문이 문장 앞으로 나가면 주어동사 위치는 어떻게 돼? 도치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죠. 아세요? 그래서 다시 Easter egg들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재밌죠. 찾아보기에 너를 원하니 찾기를 원하니 더 많은 이스터 에그를 찾기를 원하니 그러면 봐봐라 매일매일의 것들을 봐봐라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더 주의 깊게 집중해봐라 주의를 기울여봐라 작은 것들에게 골라오게 되는 거죠.